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식스 트래커에 대해서 질문 댓글과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옛날에 영상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참에 그냥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식스 트래커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일단, 인게임 내 이렇게 컨트롤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버레이가 떠요. 자, 이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웹인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런 거 쓰면 뭐 벤이 되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해외 스트리머, 유튜버들도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아, 쓰고 있네요? 썼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걸리면은, 글쎄요, 그 해외 유튜버들까지 다 걸리는 거겠죠? 아마 안 걸리는 거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오버레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FPS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프레임이. 근데 제 경험상 막 10프레임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한 2, 3프레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CPU를 0.7, 네. 0.7, 479, 0.7, 479, 이 정도 먹네요, 얘가. 메모리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좀 먹긴 먹어요. 자, 이걸 어떻게 다운받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이거 다운받는 그 링크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설명란에 해놓으니까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으면 설치하면 이제 오버울프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요, 오버울프. 그러니까 오버울프라는 이 게임 오버레이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듯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랭크 같은 경우에 상대방 티어가 안 보이고 레벨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레벨이나 레벨만이나 킬대 그리고 승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보고 상대방은 어떤 그냥 뭐 보나 보나 어차피 게임 똑같지만 그냥 이제 뭐랄까 뭐 상대를 알고 플레이하는 느낌 좀 그런 게 있고,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지 모르는데 이게 있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네. 써보시고 보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버를 자꾸 옮겨다니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아시스 트래커에는 다이아라고 돼 있는데 플레이 3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 맞지 않다는 거, 현재 서버랑 맞지 않다는 거. 그 사람이 제일 높은 레벨로 그냥 쳐주는 것 같아요. 다른 서버에 만약에 다이아인데 여기 뭐 동아시아에서는 플레이 3이다 그러면은 다이아로 나와요. 근데 게임 끝나고 보면은 플레이 3이더라고. 서버가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서버 상황 해가지고 노란색이죠. 이러면은 지금 약간 서버가 불안정하고 정보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뭐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초록색일 때가 좋은 거고 노란색일 때가 안 좋은 거 뭔지 알죠?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뭔지 알죠? 항상 무조건 100% 실용은 못하는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한 10판 중에 한 판 정도 안 맞는 것 같아요. 90% 정도의 그 어떤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주얼 플레이든 랭크 플레이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랭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명 5명 한꺼번에 다 배치가 되는 게 있고, 일단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면서 배치가 되는 게 있잖아요. 방을 잡힐 때. 근데 만약에 3명이 4명이다. 그럼 막 3명이 부족하잖아요. 뭐 중앙 쪽에 2명 없고 블루 팀이 하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떠요, 이미. 오버레이 오른쪽에 뜨면서 매칭이 잡혔다는 게 뜹니다. 그래서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컨트롤 X를 미리 눌러서 이 컨트롤 X를 누르면 이제 떠요, 오버레이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봐봐요. 아직 게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뜨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뜨고 뭐 킬대 승률 매치 이번 시즌만 보여주는 거예요. 레벨. 그리고 이거 오버롤 캐주얼 킬대 캐주얼 랭크 다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매치 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상세 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버그가 걸려가지고 안 보여주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버 오버레이거든요. 이게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붙어요. 이게 거슬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내려놓으면 돼요. 이제 이게 실행되고 있고 RC 트래커도 백그라운드 내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날 그러면 즐겁게 쓰시고요. RC 트래커 쓰셔서 현명한 치즈 플레이어가 되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이후에 또 물어보면은 이게 안 해줄 겁니다. 내 영상 안 본 거야 그러면 내 영상 이 영상 이후에 물어보면은 이 영상 좀 보라고 누가 링크 좀 달아줘. 여러분들 아시겠죠? 트래커 뭐야 그러면 야 이거 봐 이렇게 메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산책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